다 다녀요. 전국을 누비는 고랭지 배추. 끝나시고 이제 올라가시는 건가요? 예. 어디로 이제, 가세요? 이제 가락동으로 갑니다. 갑니다. 귀내미 고랭지 배추,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 시장을 접수하러 떠납니다. 전국의 모든 농산물들이 모이는 가락시장. 배추 경매가 열리는 시간을 앞두고 하나, 둘, 속속속 가락시장으로 모이는 배추 트럭들. 아니 도대체 이게 몇 대예요? 전국에 있는 트럭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경매장 안은 물론이거니와 경매장 앞 도로까지 모두 점령했습니다. 가락시장에 약 한 200대 추석이 임박하고 그 다음에 이틀 물량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들어오기 때문에 상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양이 들어왔어요. 요 배추들 어디서 왔나 했더니 역시나 요맘때만 나온다는 강원도 고랭지 배추들. 눈치코치 경매가 벌어지기 전 중도매상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속이 시라고 질 좋은 배추 찾아 산만리. 배추가 너무 많이 들어왔네. 최대한 종목 올라와봐야 돼. 눈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알지 그건 말로 할 수는 없어요. 경매를 입어봐야 감이 나오지 지금은 모르지. 꼭 찍어둔 배추가 내 것이 되는 순간까지 긴장 100배 중도매 상태. 정리만이자 9,300원에 420분. 물량에 따라서 그리고 들어오는 배추의 질에 따라 그날그날 값이 달라지는 건 경매의 법칙. 야, 참 신기하고 재밌는. 오늘은 그렇죠. 특히나 다량의 배추가 들어온 날 물건이 많으니 배추값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중도매 상인들 고감 제대로 잡아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으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값 잘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겠네요. 9,300원 비싸죠. 만 원. 어때 만족하세요 가격은? 모르지 아직 팔아봐야 알아 이거는. 팔아갖고 돈 나오면 만족하고 안 나오면 만족 안 하고 그래. 종것이 많아야지 시세가 떨어지는데 종것이 없어가지고 시세가 향상되거든요. 거래량은 많았지만 작황이 좋지 않아 배춧값 시세가 결국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식탁에 오르기 전 최종 주회를 만나는 소매지. 강원도 도매상골에서 올라온 고랭지 배추. 올해 좋지 못한 작황 영향이 이곳 소비자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허기진 타실까요? 손님 저 아무리 잘라주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뭐. 이거 얼마라고? 이거 15,000원. 아, 15,000원. 비싸죠. 많이 비싸죠. 금추, 금추. 정말 금추예요. 네. 지금 시세보다. 반가격. 예. 네. 한 통에 2,500원, 3,000원이면 되는데 지금 5,000원이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작황이 좋지 못해 금추가 되어버린 고랭지 배추. 내년엔 날씨가 좋아서 농민들도 소비자들도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맛있는 배추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어깨 들썩이게 만드는 신나는 음악이 들려오는 이곳. 음악 작업에 푹 빠져있는 소울푸드 주인공이 있네요. 가수세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통.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가수 박남정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가수 박남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음식은요. 바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재미있기도 한 그런 추억이 담겨있는 통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통닭이요. 통파삭 소금 부드러운 반전 매력에 한번 빠지면 절대 빼놓을 수 없어 국민 간식이라 불리는 통닭. 이렇게도 팔아요? 치킨 누님이라 칭송받으며 예나 지금이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닭다리 하나를 두고 펼쳐졌던 웃지 못할 추억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외삼촌께서 저희 제 어머니 그러니까 누나를 만나러 우리 집에 오면 남정아 그러면 삼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졸졸졸 따라가죠. 들어가서 노란 봉투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닭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냄새 촥 나면서 그때 그 통닭을 탁 들고 오시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는 사위가 집에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는 옛말이 있죠. 집안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없던 살림에도 닭 한 마리 정도는 잡아서 대접해주곤 했는데요. 그 시절부터 우리 밥상에서 닭 요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름과 모양새도 변화를 거쳐 이제는 수십 종류의 통닭이 사람들의 입맛을